자, 오늘은 야른이라는 보스를 잡을 건데, 이 보스를 궁수로 도전했을 때 엄청 죽었었거든요. 근데 의외로 공략이 매우 간단해요. 보스 발 밑에서 네모난 패턴만 안 맞으면 소환물이 안 나오거든요. 그것만 안 나오면 보스를 정말 쉽게 클리어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그 전에 수집 효과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돼요. 여기 아이템 수집에 공격 탭에서 이 명중이라는 옵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진짜 수집 효과가 정말 별로 없어요. 명중 1밖에 안 돼요, 1. 지금까지 보스를 명중 1로 두드러 팼다는 얘긴데, 이 보스 공략에는 명중이 많이 필요해서 명중에 관련된 수집 아이템 싸구려들만 사서, 자 이러면 명중이 아까 1에서 지금 4가 되었죠. 정자세일 때 한번 봐주세요. 정자세 지금은 딜 넣으세요. 네모장판만 피하면 돼요. 나올 때 됐는데? 됐다. 혹시 모르니까 거리를 확실히 잘 조절해주세요. 네모장판만 빼고 나머지는 다 딜타임이에요. 움직여. 움직여. 오우, 큰일 날 뻔했네. 움직여. 움직여. 절대 광폭가 때는 진짜 다른 보스도 그러지만 얘 광폭가 때 맞으면 정말 거슬려요. 진짜 정자세 조심하세요. 어, 나올 때 됐다. 자 배부르고 두 번 연속 같이 쓰지 않으니까, 잘 안 쓰니까 지금 딜타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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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